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지난 4월 23일 오후 중국 산동성의 칭가오시에 황가오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속해 있는 샤오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곳은 천여 명의 화재 진압 인원, 70여 대의 소방차, 두 대의 소방 헬기가 동원되어 진압되는 듯 했지만 다음 날인 24일 정오경 다시 불이 살아났고 저녁 6시경에 모두 진화되는 듯 했습니다만 24일 밤에 다시 불이 살아났죠. 그래서 결국 4월 28일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5시에 모두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걸렸는데요. 화재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면 산 근처의 별장 주택단지까지 근접한 산불을 이 산불을 주민들이 호수를 들고 진화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죠? 산불의 위력이 커지자 결국은 주민들이 보따리를 싸서 걸어서 피난하는 장면도 보셨고요. 산불의 결과에 대한 보도가 오늘 29일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4월 29일 신화사의 보도 내용에는요. 산불이 왜 났는지,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4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샤오주산의 부성위안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철망 설치, 용접 작업 중에 불꽃이 튀어서 산불이 발화되었고요. 23일 이후에, 24일 이후부터는요, 150여 명의 군인이 포함된 모두 1,600여 명의 구조대가 산불 진화에 참여를 했고요. 100여 대의 소방차, 그리고 4대의 소방 헬기까지 증원되어서 산불을 껐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거는요, 민간 피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뭐, 다행이죠. 그리고 단지 51세의 왕타이쩐 소방대 대장 한 명이 화재 진압 중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추락사했다는 신화사 보도가 있습니다. 소방대의 긴급 주민 철수로 주민들은 모두 무사하고 지금은 모두 귀가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단지 한 명의 소방대 대장만 사망했다. 신화사가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민간 피해자가 없다. 단지 한 명의 소방대 대장만 추락사했다. 예, 다행이긴 합니다만 신화사 보도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이 과연 이거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후난성에요 화이화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화이화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화이화산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이것도 4월 23일자입니다. 현지 소식에 의하면 차량 20여 대가 매몰되었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도가 될까요? 영상을 잠깐 먼저 보시죠.
영상에는 도로의 상당한 부분이 산사태로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이 없다면 가짜뉴스다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영상이 정확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보도는 없습니다. 예. 중국 네티즌들이 올린 이 영상은 4월 23일자인데 4월 22일 혹은 23일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정확한 보도가 없습니다. 당시 매몰된 차량이 약 20여 대 정도이고 차 안에는 대략 몇십 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인데요. 그 이후에 대한 소식은 현장이 통제되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신화사도 침묵을 하고 있네요.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중공의 언론 통제가 무서운 이유는요,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중공에게 언론은 단지 공산당을 선전하는 도구에 불과하죠.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보도에서 제외하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나 기사는 바로 삭제되고 그 글을 쓴 작가나 학자 또는 기자는 그 비판의 경중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인 기자나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되지 못하는데요. 기자들 같은 경우 특히 특파원이 본국에 기사를 전송을 하면요. 본국에서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서도 중공과 중국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감시 대상이 되고, 비자 연장을 거부한다거나, 기자증 허가 연장을 하는 등을 통해서 협박을 하거나 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당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기자는요, 이 특파원은 방 한쪽에 들어가니까, 방에 들어가니까 방 한쪽의 벽면에 자기가 쓴 기사 내용을 크게 띄워놓고 한 글자 한 글자 따져가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고 다그쳤고, 그 뒤에 지나가는 말로 기자증 연장 거부 등등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 결국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중국 네티즌들이요, 중공의 언론 통제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면요. 뭐가 그렇게 겁나냐?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